자, 오늘은 에베소서 2장을 마무리하겠는데, 크게 3등분으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래 조금 더 직역을 하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라라는 말은 골똘하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thinking 정도로 이해를 갖기가 쉽죠. 근데 여기에 원래 원뜻은 생각하라는 번역보다는 기억하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기억하라. 근데 이 기억하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지 아세요? 출애굽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터뜨리고 못 가겠다고 떼를 쓰고 이런저런 넋두리를 늘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많이 쓰여졌던 언어적 표현이 기억하라. 애굽을 기억하라. 그때 너희가 왜 거기서 부르짖었고 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했고 그 혹독했던 노역의 시간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기 정확한 번역은 생각하라라는 표현보다는 기억하라. 자, 근데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 말은 앞에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 살려 놓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히셨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힌 것은 거기에 우리를 묶어서 같이 앉히셨는데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유업을 이을 공동의 상속자로 앉히셔서 우리에게 위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절서부터의 10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는 우리가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었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길거리에 맹인 하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주목을 하세요.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선생님, 저 맹인은 본인 죄 때문에 저런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겁니까? 부모 죄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몸의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유대인들은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해요. 본인 죄 때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말이 사실 오랫동안 좀 이해가 잘안 됐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 위해서다.
그러다가 그 최근 우리 그 연구소에서 출판한 고난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 첫 챕터를 읽다가 그 실마리가 좀 풀렸어요. 그 책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은 읽어야 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인간의 본질적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열어갈 수가 있는데 그 스티븐 테일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방식이다.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적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정말 돌아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혹독했던 시간들, 공동체적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러한 것들이 꼭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소멸케 만들고 종말로 끌고 가는 결론이 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결국은 그런 어둡고 혹독하고 힘겨웠던 일들,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영그러가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만들었어요. 돌아보면 이제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에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좀 먼저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 짐승들도 이런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내 자녀가 나를 엄마 아빠로 몰라봐요. 그러면 그 고통이 어떠할까요? 전혀 엄마 아빠인 줄 몰라요. 제가 어느 영화에서인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출연진들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래전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인데 부득이 형편 때문에 두고 멀리 떠나야 했던 엄마가 이 아이가 훌쩍 자라서 드디어 귀국을 해서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엄마를 몰라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가슴이 미어지죠. 울면서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무개 엄마야 울면서 엄마야. 근데 아이는 웬 낯선 여자가 자기에게 어느 달 불쑥 나타나서 울면서 엄마라 그러니까 얘는 무서운 거죠. 그때 그 무너지는 그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그 인상적이에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럼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누구 마음에서 읽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미워질까요?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난민 선교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레바논에 가다가 거기 이제 막혀가지고 가질 못하고 그 난민들이 전부 지금 그리스 한켠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난민촌을 형성해서 거길 가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워낙 여러 군데에서 섞여 난민들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개 언어로 통역이 이루어져서 예배가 드려져요.
한국말, 영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뭐 시리아어. 그러니까 뭐 설교는 한 5분밖에 안 되는데 통역 거쳐 하니까 한 20분 걸려요. 한 문장 설교하려면.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들의 입에서 무슬림 속에 평생을 쩌들어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제가 그 대열에 서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눈이 열리고 생명이 들어가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일 때 하늘에서는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 같아요. 춤을. 우리는 그래서 선교를 떠날 때 극과 극의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고통의 시각에서 출발하고 그 영혼들을 그렇게 보면서 돌아온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환치시키는 그 감격을 우리가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현장에 가보면 그 기쁨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에요. 저희가 숲인데 난민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약속들을 미리 다 암암리해서 저분들을 밖에 이게 좀 나오게 합니다. 저기 그냥 근처 숲이에요. 저기에서 이렇게 여러 인종이 또 섬기는 분들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 이제 거둬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례도 없고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모르고 언약도 없고 언약이 없으니 당연히 소망이 있을 수 없겠죠? 소망도 없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단이 뭐냐 하면 13절을 보실까요? 이제는 첫 번째 문단은 그때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지금은 어떤 신분에 있는가 좀 보십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하여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이 가까워졌다는 말은 그냥 물리적인 거리 표현이지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가까이 갔다 그 말이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끌어당겨졌다. 누군가 의식도 없이 손을 늘어뜨리고 있던 우리의 손을 생명 없는 손을 터치하셔서 잡아끈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진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피입니다. 피. 그 피로 우리가 가까워진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뭐 대수롭지 않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큰 무슨 사건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기억될 만한 일도 아니니까 적어도 제게는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되는 비슷한 일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자퇴를 하고 있다가 공장 생활하다가 복학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전부 기름때가 손톱 사이 이 주름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쉬는 토요일 주말에는 수도가에 앉아가지고 칫솔로 그 때 벗겨내느라고. 근데 이게 천착이 돼 있으면 잘 안 벗겨져요. 새까마요. 비누 칠해가지고 솔로 문질러도. 그러다가 늘 그때 부러웠던 게 저랑 동년배 아이들의 그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그 모습이요. 그래서 복학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때 세태는 어떻게 하든 애들이 교복을 안 입으려고 그래. 그 주말 오후면 나팔바지에 뭐 알록달록한 사복을 입고 삼삼오오 돌아다니는 게 그때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풍경이었어요. 근데 저는 일주일 내내 일요일까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애들 다 사복 입고 오죠. 교복을 입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고등부에 갈 수는 없고 어른 예배 이렇게 참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띄죠. 매주 교복 입은 고등학생인데 왜 어른 예배를 참석을 할까? 이상하게 보여지겠죠. 한 날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저기 나가는데 고등부 전도사님 한 분이 아주 바늘처럼 꼼꼼하고 깐깐한 분이에요. 생긴 것도 아주 깐깐하게 생겼어요. 대구 분인데 탁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문 뒤로 이렇게 예, 교회가 철문이었는데 문 뒤로 이렇게 저를 끌어 당기더라고요. 좀 나무래요. 그래서 이제 다 인사가 끝날 때까지 우두커니 남아 서 있었는데 교육관들이 좀 따라오래요. 앉혀놓더니 내가 몇 주 자네를 봤는데 왜 고등학생인 것 같은데 그렇게 주일날까지 교복을 입고 또 하필 어른 예배를 왜 드리냐고. 그래서 이제 사정 얘기를 좀 구구절절히 했죠. 앉아서.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이분이 그래도 학생이니만큼 나이가 들었더라도 동년배들보다 2년 이제 더 든 거죠. 그래도 고등부를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꼼짝 못하고 고등부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주 혹독한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새벽기도서부터. 그리고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신앙의 기초가 그때 단단하게 쌓여졌어요. 그때. 돌아보면 아 그때 그분이 그냥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던 예배만 참석하던 내 손을 먼저 다가와 붙잡으셔서 철문 뒤로 끌어당기지 않았다면 나는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가 눈을 열어서 살피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 손 내미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내 옆에 이웃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는 먼저 다가가는 게 순서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갔는데 어느 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날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줄도 몰랐 채 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를 대속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의 지난 날이. 근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끌어당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 주간에도 직장에서든지 캠퍼스에서든지 일상의 생활에서든지 여러분들의 내어미는 그 절실한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 3.1교회가 뼛속에라도 각인되어야 될 세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는 선교예요. 선교는 교회의 비전이나 목표가 아니라 그랬죠? 이건 내가 사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양식이에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환대와 구원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도 이웃사랑의 일종이긴 하지만 기독교의 이웃사랑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진정한 기독교적 환대입니다. 이것이 우리 삼일교회 멤버십을 가진 성도들이라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평생의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우리에게 숙제를 내고 간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숙제를 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를, 숙제를 그렇게 내고 갔으면 그 다음에 뭐 하러 오실까요? 이제 숙제 채점하시거나 두 번째는 시험지 거두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재림의 의미예요. 오셔서 삶의 행위대로 그분이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거기 이제 그리스는 그 지명이 성경의 지명을 그대로 지금도 써요. 그래서 뭐 아테네에서 점심 먹고 고린도에서 저녁 먹고 그 길거리에 막 낙서를 해놨는데 보니까 뭐 헬라어로 낙서를 막 해놨어요. 오, 그 대단하더라고요. 벽에 막 헬라어로 낙서를 막 해놨어요. 어디를 잠깐 점심시간에 우리 선교대원들하고 방문을 했었는가 하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재판받던 자리, 그 그림을 좀 한번 보십시다. 예, 저 길이, 제가 서 있는 길이 사도 바울이 재판받기 위해서 걸어 들어갔던 길입니다. 참 너무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 옆에 노란 티를 가방 메고 모자를 쓰신 분이 그리스 난민 선교를 하고 계시는 양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저는 선교사님들 참 귀한 분들 많이 만나봤지만 목사님 제가 이들을 먹이고 입히지만은 결국은 이 생명들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을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강조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다 뭐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지만 이렇게 말씀에 붙들려서 선교하는 분들을 제가 만나보질 못했어요.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저 뒤에 빨간 옷 입은 분이 그 나장로님이시고 우리게.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을 보면 우리 대원들인데 그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사이가. 왜 저렇게 섰는가 하면 거기에 하얀 그 돌에 베마라고 써져 있어요. 재판석이란 뜻이죠. 베마. 저기서 바울이 걸어 들어가서 재판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 현장에 서 보니까 나는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작은 시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일생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자, 우리가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뭐를 하셨어요? 막힌담.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요즘도 그런 데가 가끔 있더라고요. 만일 또 사람들이 깨워서 없어지긴 했지만 그 소위 그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옆에는 꼭 시나 무슨 공공주택 같은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그 경계선을 막아놔요. 무슨 블록 같은 걸로 쌓아놓거나 담을 쳐놔요. 오고 가지 못하도록 사람도 못 다니게 만들고 차는 어림도 없고. 왜 저렇게 하나 봤더니 우리는 너희들하고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담을 치는 거죠. 담을 치면 그
안의 공동체는 더 그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분을 떱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글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가장 쓰기 좋은 도구가 인간의 정의감과 의분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그 의기, 그 정의, 소위 그 구별됨이 사탄이 써먹는 도구로서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시키고 흐트러뜨려놓고 망가뜨린다는 거죠.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의분 그거 외에는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걸 사탄이 가지고 장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허무셔서 이 담을 허물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셨어요. 두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허무셨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우리 교회도 선민이 있지만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 택했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가 리어커 같은데 과일 파는 분들 계시죠?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다. 그러면 누가 수박 한 통을 사는데 한 통을 다 먹어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칼로 삼각형을 오려가지고 조금 한 1, 2cm 크기로 빼서 먹어보면 어우 꿀맛이네. 그러면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샘플이라 그래요. 샘플. 또 포도 파는 아저씨가 계세요. 그런데 포도 몇 송이를 사는데 한두 알 정도 따먹어 볼 수는 있어요. 샘플로. 근데 누가 한 송이를 다 먹어요. 그러면 맞아요. 한 대 맞아요. 넌 미쳤니? 그러죠. 그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샘플로 누가 한 송이를 다 먹어? 야단을 맞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샘플이에요. 뭐의 샘플이죠? 선민의 개념에서 샘플이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가, 인간이 얼마나 역겨운 존재인가, 얼마나 구원받기에는 안에서 생성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인가를 샘플링한 게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온 인류에게 확대시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절실한 방식을 통해서. 믿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이방인들을 뭐 취급했죠? 할례 없는 백성들. 그래서 그들은 이 육체의 할례가 선민의 굵은 지표였어요. 다윗도 뭐라 그러죠? 전쟁터에 나가서 이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도다. 사무엘서에서 그가 그런 일가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투철했어요. 그걸 다 허무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이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됐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뭐를 지어? 새 사람을 지어.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속?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일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죽었던 자예요. 썩은 냄새만 나던 자예요. 물질을 많이 가졌습니까? 맡은 거예요. 노래를 잘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맡은 거예요. 또 춤을 잘 추십니까? 그것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맡은 사람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그걸 선용해야 되니까. 수학여행 가는데 제일 놀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돌아오는 날까지 고생하는 애가 돈 맡은 애예요. 예? 그래 안 그래요? 나머지 학생은 거기다 맡겨놓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그리고 회계가 다 그 치닫거리 해야 돼요. 어디 놀러 가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맡은 자는 구할 것이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자꾸 돈 많이 달라고 그래요. 맡아가지고 그거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할 거면서. 이게 우리의 뭐 우린 다 맡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게 만분의 일이라도 자랑할 게 있다라는 생각이 삐짓고 올라오면 빨리 거울 앞에 가서 흔드세요.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믿으십니까?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사는 게 고달픈지 아세요? 네? 모든 인생의 영역에 자꾸 이 담화를 돌려야 돼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데 저처럼 이제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사람은 뭐 하나 깨닫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냥 가는 대로.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근데 따져보니까 이끌려 사는 게 그냥 편해요. 뭔가 다 자기가 머리 써서 준비해야 되고 다 장만해야 되고 다 짜야 되고 이건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사는데 너무 부지런 떨지 마세요. 부지런 떤다고 그대로 다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복입니다. 해결하려고 살면 인생 자체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 해결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일부 때 안 해요. 네? 그때 달라요. 이게.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자, 우리 세 가지 접속사를 기억해 보십시다. 자, 앞을 보실까요? 첫 번째 문단이 뭘로 시작되죠? 그때에, 쉽게 그때는 우리가 어땠는가?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러므로 자, 19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뭐라? 이 권속이라는 말에 가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시를 써놨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푸시고 그 상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그 가족만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잘했습니다 칭찬하느라고 주는 그랑프리 무슨 그런 상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족으로 초대했다고 말이죠.
왕의 밥상에 앉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20절. 우리 20절은 찬양대원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건물마다 그랬으니까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데 그 뜻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 건물 안에 여러 가지 부속 기능이 있겠죠? 그 건물마다 어떻게 돼간다고 돼? 서로 연결하여.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가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지체들은 쓸데없는 사람이 없어요. 불필요한 인생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제일 그 극한 스트레스가 소외, 배제, 외톨이, 따돌림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건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에요. 그때 그 왕따가 되는 기분은 거의 지옥을 방불하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적 용어는 연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대와 구원이에요. 근데 그 환대와 구원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찾아오는 것도 도와주는 것이지만, 진짜 도움은 도움이 필요한 줄도 모른 채 널브러져 있는 현장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연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만남을 통해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연결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큰 그림이 어느 날 만나집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했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처음에는 그 부분이니까, 조각 같은 거니까 잘 못 봐요, 몰라요. 그런데 꾸준히 그 교제를 귀하게 여기고 마주하고 환영하고 시간이 걸리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분들을 통해서 내게 이런 유익을 예비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꿈을 이 만남을 통해서 준비하셨구나. 이게 시간이 걸릴까요? 당장에 드러날까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끝이 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공사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공사 중이라는 얘기예요. 공사 중인 건물들 여기 요즘 많은데 가보면 건물 모양이 번듯합니까? 볼품이 없습니까? 볼품이 없죠. 아유, 저 건물 모양이 저 꼴이 나오겠나 싶은 그림들이죠. 그런데 준공하는 날 테이프 끈으로 가보면, 아, 멋진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흠도 보이고 약점도 보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얘가 사람 꾸시랄까 사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는데,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기초하여 시작하셨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림대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안에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믿습니까? 건축하다 보면 뭐 나사모다나 나무토막하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아, 이건 없어도 된다. 아니, 나중에 보면 설계도 안에 탁탁 제자리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수하시는 분들은 그 그림이 머릿속에 이미 온전한 그림이 있어요. 그럼 미리 다 잘라놓고 깎아놓고 나중엔 탁탁탁. 구약에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정 쪼는 소리나 망치 소리가 없었다 그래요. 왜?
외부에서 다 잘라가지고 안에 들어와서는 탁 끼워놓고 마치기만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걸 이루신 정점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오늘도 이 놀라운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 한 주 삶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